찬양팀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피아노랑 그 목소리만 나갈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하실 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아,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모아서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면 고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경의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소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해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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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주연보다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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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는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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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의 마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 마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을 쉬며 주님만이 내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디든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반들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변함없이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날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원받은 기쁨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거짓으로 얼룩진 허물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더욱 뜨거워진 믿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시여, 이 세상은 험하고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해괴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죄악의 변태적인 성적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물결쳐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을 심판하셨듯이 오늘의 죄악의 인간의 죄악된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돌들이 쌓여 큰 성을 세우듯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죄악된 정력과 악령의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구원시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담을 안고 주님의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나태해진 저희의 심령에 불을 지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가 많아질 때마다 커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자우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성실함의 축복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주 집사님도 조금 아프셔가지고 조금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우리 김경우 집사님도 수술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진척집이나 이런 데 외부에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장인 장모님 모시고 어디 이렇게 무의도를 또 갔다 왔어요. 금요일 날 우리 안에 교회 가서 좋아서 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음식점 들어가는데 차 둔덕에 이렇게 바퀴가 세게 부딪혀가지고 또 바람이 또 막 빠지고 또 타이어도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게 아 그래도 여행 다 끝나고 이렇게 된 게 다행이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 찹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길 또 다녀오시거나 또 여행하시거나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일은 매달 마지막 주일 선교 주일로 우리 케냐 송수석 감독님을 후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특별한 뭐 외부 행사가 없을 때는 생명의 삶 큐티 나눔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큐티 하신 거를 원래 이렇게 나눠야 큐티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속회 끝나고 우리 따로 남으시면 한 주 동안 큐티를 못 하셨어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큐티 하신 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시에 생명의 삶 큐티 나눔 기도회를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내일 모레 강서지방 30, 40대 목사님 사모님들 한 16명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번 점심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일 날 토요일에 우리 제1여선교회 성품 기술 세미나를 하고요. 9월 3일에 우리 제2여선교회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9월 9일에 양평대한수도원 드레연기 수목원에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롤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롤러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단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감격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함의 축복, 성실함의 축복. 제가 어제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우리 성령한국 청년성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욜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사는 인생, 뭐 즐기게 살자, 뭐 이런 마음껏 살아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뿐이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가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것인가. 세 번째가 열정. 확실히 청년성애다 보니까 열정,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사라지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열정. 네 번째가 비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높이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두 번째 그 자신감에 대한 파트에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실 목사님이 자신의 그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건,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건 그 자신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뭐 하나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가 사랑하게 되면요,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어떠한 본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나를 채우고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다 욕구가 있습니다. 내 걸 먼저 채워야 되는 게 인간의 아마 본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죄성, 본성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때요? 뭔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특징이 뭐냐?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뭐예요, 항상? 주고자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왜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세요? 가장 좋은 걸 주고자 하시는 분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뭐예요? 막 더 좋은 걸 주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막 뭐든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주고자 할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세요. 내가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 사랑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 사람이 안 받았으면 내가 주는 게 뭐 하는 거야? 아까운 거야. 내가 뭔가 주려고 주려는 사람이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왜 내가 안 사랑하래? 받을까 봐 그런 거 있죠. 혹시 받을까 봐 걱정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안 사랑해. 받으면 어쩌지?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거꾸로.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안 받을까 우리가 뭐예요?
막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내 그 사람을 위해 주고 싶은 게 있어. 뭐 맛있는 거든 뭐 좋은 데든 어때요? 이 사람이 혹시나 안 받으면 어떡할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사랑이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희생.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부가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 아기가 이제 잘 출산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어떤 그 목사를 만나는데 그분 이렇게 책에 눈물 젖은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편지 이렇게 눈물이 적혀 있습니까?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설명을 하면서 제가 참 듣고 은혜가 됐어요. 이 자녀를 낳는데 이 어려움이 와서 막 고통이 오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아이를 출산하려면 어머니에게 엄청난 큰 고통이 있을 건데 정상적인 그냥 출산이 아니라 그냥 아기를 포기하든지 엄마가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면 그냥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기를 의사가.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냥 아이를 포기하는 쪽으로. 아이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또 젊으니까 아기를 포기하십시오. 이걸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낳다가는 산모가 이거는 죽을 만큼 겪는 고통일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아이를 낳기로. 야, 그 산모를요, 이 견딜 수 없는 인간의 교통이라는 걸 미리 이게 뭐 무통 주사나 이게 그 주사를 이런 거 맞으면 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냥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그냥 주사 맞고 아이를 포기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부가 낳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수술대 위에 산모를 올려놓고요. 양손 양발을 다 꽁꽁 묶었다 그럽니다. 입에 손 뭉치를 약손 뭉치를 집어넣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막 수술실이 떠나갈 정도로 고통. 근데 남편은 어때요? 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아빠가 뭐 해요? 우는 거예요. 눈물 젖은 편지. 이 아이가 너가 태어날 때 이 엄마가 얼마나 그 밖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막 죽는 소리가 났다가 또 조용했다가 또 막 울었다가 조용했다가 막 죽는 소리가 나요. 남편은 울면서 너가 장차 태어나면 이 편지를 꼭 읽어라. 너를 낳기까지 뭐예요? 엄마가 어떤 고생? 죽을 고생을 했다. 죽을 고생을 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아빠가 눈물을 흘린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희생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 부모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희생,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 곧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하면 뭐하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 안에 있음을 발견할 때 내 안에 자신감이 있다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해요. 이 간증은 더 놀라워요.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동네에서 어떤 애가 막 장난쳐서 엄마한테 아줌마한테 혼나고 있으면 아줌마 얘 더 장난쳤거든요. 더 혼내주세요. 더 혼내주세요. 옆에서 친구가 혼나면요 잘못했다고 더 혼내주라고 막 그렇게 개구쟁이였대. 어느 날 동네에서 이렇게 팽이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팽이치 7살 때 그 팽이치기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소변이 마려워서 팽이를 더 돌려야 되나 소변을 발 참다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오니까 그 옛날에 그런나 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집이 너무 어려운 집들이어가지고요 집에는 화장실이 없대요. 무슨 에? 마을에 공중화장실이 있어가지고요 공중화장실 거기 가서 그것도 무슨 뭐야 퍼세식 옛날 집집마다는 화장실이 없어요. 막 팽이를 돌리다가 참을 수 없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7살 애가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가서 화장실 확 들어갔는데 그 당시요 무슨 화장실도 요금을 받았나 봐요. 동네에서 소변은 뭐 50원 뭐 100원 뭐 이렇게. 근데 7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냥 당장 화장실에 달려가서 들어가서 소변을 보려고 해서 들어가는데 그 화장실 지키는 아저씨가 야 돈 내고 들어가야지 그 정도로 막 문을 두들기는 애가 놀래가지고 막 문 두들기는 거에 놀래서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 빠진 거야. 여러분 빠져보셨어요? 버스시계 빠졌어. 7살짜리 유니 뭐 7살 후에 지아 지아 7살? 7살에 빠졌는데요 허벅지 허리까지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들어가서 남자애라서 그래도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해주 빠져가지고요 막 올라왔어. 나오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막 작사 작곡을 노래를 부르다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똥통에 빠졌더래요. 아이들이 놀리기를 시작하고 옆에 아줌마들이 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아줌마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놀리기를 시작하고 이 아이는 당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90이 넘으셨는데 그 설교를 보러 그 경기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이 7살짜리한테도 기억에 아버지는 굉장히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람들이 놀리거나 아줌마들이 야 가까이 오지 마 더러워 냄새나 하는 거에 뭐 신경 쓰기보다는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됐구나 나는? 난 죽었구나. 이제 난 아빠한테 큰일 났겠구나 난 죽었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두려움에 떨려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근데 마침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와요. 소리 소문 누가 달려왔을까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근데 이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아들을 확 끼얹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메리아스를 걷어서 닦아주면서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 아이는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에? 이 집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왜 안 혼내지? 아빠가 나를 혼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고 안아서 울었다라는 거. 그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 나이 때 그 순간에는 뭐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간증하시는 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떤 걸까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솔직한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첫째랑 둘째랑 너무 성향이 달라. 첫째랑 둘째랑요 완전 뭐예요? 반대. 첫째는요 그냥 말 딱 하고 엄마나 아빠나 말하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해요. 둘째는요 이게 반대도 완전 반대예요. 이게 뭐 벌써부터 제가 엄마가 데려다주면 어린이집을 가는데 제가 데려다주면 그 앞에서 안 간다고 난리예요. 내가 지금 벌써부터 고민이야. 애가 학교를 안 갈까 봐. 아빠랑 놀 거야. 어린이집 안 가. 재미없어. 공부 안 할 거야. 뭐 만화도 뭐 애들 뭐 영어 틀어 영어 만화 좀 영어 좀 공부하려고 첫째는 영어 틀어주면 열심히 영어를 보고 막 벌써 다섯 살 때 한글을 깨우쳤어. 애들 막 아빠 저거 노래방인데요 고래밥으로 읽더라고. 또 노래방이 고래밥 아니야. 어이비거리 벌써 네가 한글을. 근데 이 둘째는요 막 영어 좀 영어 만화 틀어줘. 영어 싫어 한글이 좋아. 나 한글 공부하고 영어가 싫어. 어떡하나. 벌써부터 영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거. 첫째랑 어때요? 너무 어느 날은 제가 밤에 자다가 고민이 됐어. 셋째를 낳아야 되나. 아들이 좋기는 첫째 같은 아들이 이 첫째 같은 아들이 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첫째 같은 성격의 아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얘가 바뀌기는 이미 지금 5년을 키워보니까 이미 바꾸기는 이미 벌써 안 될 것 같고 얘한테 기대를 걸기는 벌써부터 제 마음에 얘를 바꾸기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막. 근데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아들은 데려갔는데 걔는 막 자고 있어 의자에서. 제가 막 회개가 됐어. 회개가 됐어.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했어.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 혼날 거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슨 잘해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참 고맙다.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들었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꼭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 잘못을 해서 어떤 내가 벌받을 걸 두려워하고 어떤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또 내가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작 펄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핵심이 되는 말을 고르라면 나는 주저없이 연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습이 뭘까요? 그것은 반복된 훈련을 말합니다. 지난주일 아침에 KBS 개그맨 정태호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감사합니다. 뭐 나오고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은 이분의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40이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레크리에이션 강사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KBS 개그맨을 세 번째 도전을 했대요. 세 번. 여러분 어떤 일을 세 번 도전한다 쉽지 않죠. 두 번 떨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 도전에서 합격이 되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만 30세라는 나이 제한에 딱 마지막 그 나이 제한에 딱 걸렸는데 그때 그 마지막 기회 세 번째 도전에서 KBS 개그맨에 합격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개그 콘서트 출연하면서 정여사, 브라우니, 뭐 히트 곳곳에 개인형이 막 브라우니가 다니고 용감한 녀석들 여러 그 히트작을 남겼죠. 이분들이 그 수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보통 그 제작진 오디션을 거쳐야 된대요. 통과가 돼야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 제작진 오디션을 통과가 안 되면요. 이 통과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대요. 어떤 팀은요. 이 제작진 오디션을 통과하려고요. 1년 내내 준비하는 팀도 있다는 거예요. 합격이 안 돼가지고 준비해서 오면 또 떨어지고 1년 동안 준비하는 팀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개그맨분들이요. 점심 12시에 출근을 하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대요. 그 말은 뭐예요? 밤을 새기도 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보는 개그 콘서트 5분, 7분, 8분 그 코너를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온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 5분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분의 그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그 개그의 아이디어를 짜는 데 있어서는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 이런 생각으로 자신이 개그 아이디어를 짠다 그럽니다. 어떤 것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준비를 한다. 작년 여름에 개그 콘서트를 자진 하차를 하고요. 홍대에서 자기 이름으로 소극장을 열어서 직접 코미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제작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인생 2막을 살아간다. 보면서 한번 교회에서 이분이 하는 홍대는 가까우니까 계급 이제 연극이죠. 연극 프로그램 한번 봤으면 좋겠다. 5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피나는 연습과 노력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이제 평창올림픽 선수들 얘기가 나오죠. 올림픽 선수들이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평생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한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연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가 바로 성실함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내 알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일과 자신의 모든 것을요 사람에게 맡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좀 뭔가를 다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참 우리 일어나는 일을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또 노아의 홍수 40일간 홍수가 내렸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성경의 기적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모든 그 국가의 그 일을 전부 다 결정하고 추진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비전, 자신의 정책, 자신의 철학, 자신의 그 국정운영의 노선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방향에 맞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늘 연습과 도전,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실패를 해도 또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연습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성품이라고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뭐냐? 바로 성실한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남편들은요? 성실해야 돼요. 이 성실이 뭘까요?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머니는요, 화가 나고 힘들고 짜증이 나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를 해야 돼요? 밥을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 돼요. 성실함이에요. 잠깐 반짝 눈에 띄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한순간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그 일을 맡은 일꾼들을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준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기준,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실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 보신 것이 뭐냐, 바로 성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요, 그중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양치는 다윗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그러면 양을,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성실한 자 하나님 보시니 그 양 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라를 맡기셨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공교함, 공교함. 여러분, 공교함이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skillful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의 성실함과 함께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기술이에요. 우리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노련함도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실력도 있어야 돼요.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아내가 매달 이렇게 가끔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에도 주에 외국에서 강사 오셔가지고 또 가평에 2박 3일 또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별로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뭐 집에 거의 뭐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가끔 무슨 일이 터져야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2박 3일 아이들을 보는 게 가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들이 가끔 어디 2박 3일 가는 기회가 좀 있어야 돼. 내가 제가 이렇게 한 두 달 전에도 제가 2박 3일 한 세 번째 돼 벌써 올해 들어서 제 아내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니까 근데 처음 제 아내가 수련회 갔을 때 애들을 이제 밖에서 사주는 걸로 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렇게 마트 가서 고기도 사오고 또 요리를 했어요, 애들. 처음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성실함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이게 제가 이렇게 자꾸 제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성실함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아내가 수련회를 갔으니까 야 이거 그래서요. 이게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지만 바로 마음을 바꿨어요.
언제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겠나? 언제 내가 또 집안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으로요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마음 바뀌니까 고기를 사서 구워주고 막 마트를 가고 막 필요한 거. 그래서요 막 첫날은 또 소고기를 구이해주고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또 막 해물을 막 이렇게 이렇게 볶은 게 또 팔 뭐 이렇게 모든 해물 이런 게 팔더라고요. 요리를 해주고 그런데 아빠가 요리를 안 해. 막 집안이 막 더러워요. 막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근데 이 로봇 청소기 별로 쓰지도 않았어. 오랜만에 좀 굴려보자. 걸레를 껴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돌렸어. 뭐 알아서 뭐 청소해주고 걸레 닦아주니까 청소를 싹 하고 또 설거지를 막 먹으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좀 여름이라서 과일을 해주고 하여튼 별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좀 손 댈 때 있으면 또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게 하고 노니까 2박 3일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오더니요 집안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어떻게 바닥이 보송보송하냐고 이렇게 어떻게 칭찬을 받은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칭찬에 약해. 이 평소 안 받던 칭찬을 받으니까요 수요일날 왔잖아요. 왔는데도요 계속 내가 뭐를 받으려고? 치워달라고 이 로봇 청소기를 계속 굴리는 거야. 너 또 걸레 껴져가지고 계속 돌아다녀라. 이 로봇 청소기를 보기만 하면 응? 남자들요 간단해. 로봇 청소기 돌리면 그냥 전원만 눌러주면 움직이면서 싹 걸레질까지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돌려주고 집에 오면은 또 돌려주고 아, 방바닥이 번쩍번쩍해요. 막 이게요 몇 시간만 지나도 먼지가 쌓여요. 한번 칭찬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거 계속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칭찬 들으려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거 쓰레기 버렸어 고마워. 계속해 계속. 뭐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작은 기회지만 성실함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기회를 받았을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은 소중한 성품입니다. 전인격적인 성품입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개역 성경에는 성실 개역 개정판에는 완전함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했도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성실은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끈과 같고요 고귀한 것입니다. 성실하기 위해서는요 진실함과 정직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실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된다는 여러분 교만하면요 성실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막 들쑥날쑥한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마음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겸손해야 성실할 수 있어요. 한결같은 것 쉽지 않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요 이 성실함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번역했다 그래요. 다윗을 향해서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인도했다. 성실함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 한결같음.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아무 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하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일정하신 분이에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성품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실한 성품
바로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볼까요? 주보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예수라. 알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울은 교만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어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만 우리를 사랑하셨기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 성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들쑥날쑥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성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성실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축복,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하루 여행을 가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손자 손녀들하고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았어. 이분 우리 저희 장인 장모님이 원래 교회에서 휴가를 받고 목요일 날 1박 2일로 속초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동해안을 갔다 오려고 하시는데 요즘 교회 공사하고 너무 힘드셔 가지고 속초 가시다가 도중에 미사리 정도 양평에서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양평에 근방에 어디 있을 데 없냐고. 그래서 제가 막 호텔을 알아보니까 방 두 개가 있으면 저희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방이 자리가 또 예약을 했는데 또 호텔에서 방이 없다고 꽉 찼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갈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저희 집에서 주무시죠 그래가지고요. 집이 청소가 돼 있었잖아. 야, 2박 3일 동안 집을 반짝반짝하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날 누가 오셨어요? 장인 장모님이 오셨어요. 평소에 청소를 해놔야 돼. 열심히 청소해놓으니까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죠. 아, 올 줄 알았나요? 호텔에 갑자기 방이 없으니까 그냥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순간적으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제가 뭐 금요일날 특별한 거 뭐 없으니까요. 저희랑 무이도 하나 가죠. 뭐 제가 무이도 구경시켜드릴게요. 우리 뭐 늘 무이도 갔어요. 이번에 소무이도 아주 좋았잖아요. 좋다고 우리 저희 정말로 집에 오셨어. 저는 또 진짜 오실지는 몰랐어요. 진짜 오셨더라. 아, 집에 오셨어요. 거실에서 주무시고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요. 아침에 또 저희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요 무이도로 갔어요. 가면서 휴게소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요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또 소문이도 안 가본 데를 가시면서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야, 속초 안 가도 되겠네. 할렐루야. 가까운데 이렇게 바다가 좋은 바다가 있어요. 막 그냥 그 소무이도가 아주 그냥 물이 아주 깨끗하게 좋거든요. 맑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막 물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회를 먹고 또 이제 우리 해나기 해수욕장을 갔어요. 수영 좀 하려고 갔는데 물이 끝까지 빠진 거야. 수영을 해요? 어때요?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조개를 잡아야 되겠다. 조개 많이 안 잡히는 거 알잖아. 지난번에 가서 안 잡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근데요 아마 그 저희 어머님이 그냥 두 분만 가셨으면 바야 안 들어갔어. 애들이 가니까 애들 때문에 들어가셨어. 근데 별로 안 잡히는데 어떤 분들이요 소금을 갖고 와가지고 맛조개인가를 잡더라고요. 그거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그걸 소금을 쫙 뿌리니까 맛조개 쫙 올라와요. 야 그거 재밌더라고요. 야, 그거에 또 재미들려가지고 소금을 싸가지고 막 뿌리니까요 쫙 올라와요. 싹 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이 이거 한다고요. 이걸로 시간이 다 갔어. 아마 애들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갔어. 애들이 아이들이. 그래서 야 또 옵시다 또 옵시다 언제든지 뭐 같이 옵시다.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것들을 손자 손녀 아마 저랑 저만 제 아내는 안 갔어요. 그래 소비 많아가지고 제가 애들만 데려갔어요. 아마 저만 갔으면 안 놀았을 거예요. 애들을 데려가니까 놀았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성실함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성실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죽고
영원토록 주의 삶이라. 주의 삶이라. 우리 함께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 나 자신을 주며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희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함으로 한결같은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한결같은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주며 낮추며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에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목적헌금과 전도 예물과 하나님 각가지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실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성실함을 따라 배워 우리가 훈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리에 우리가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 우리의 질병 위에 손을 얹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불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우리의 모든 앞길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실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늘 말씀 안에 묵상하게 하옵소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3년 공생애 동안 온 사랑과 희생을 부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다윗처럼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과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희생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이신 제목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릴게요.